가요. 녹색 신호요. 네, 쭉 갑니다. 하나 3차로, 택시는 1차로, 택시가 2차로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택시가 가다가 제한속도 60도로예요. 자,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예요. 브레이크 잡습니다. 꽝. 다시 보시죠. 택시가요. 앞에 가던 택시. 1차로 가다가 택시가 2차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서 택시랑 나랑 택시가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택시 앞으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랑 부딪혔습니다. 2번 사고 투표해 보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에. 자동차가 더 잘못이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다. 자동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 74%는 무단횡단자 100%, 26%는 블박차기도 조금 잘못이 있다. 제가 2년 전에 택시가 브레이크 잡으면 같이 좀 브레이크 잡지요. 그러면서 블박차기도 조금 잘못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 바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택시가 언제 브레이크 잡나요? 이때 브레이크 잡아요.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때, 택시가 2차로에서 브레이크 잡을 때 뭔가 이유가 있다. 나도 브레이크 잡아라. 그러면 택시 브레이크 잡는 거 보고 내가 브레이크 잡는데 내가 동시에 밟을 수 있나요? 택시의 브레이크가 요때 돌았습니다. 요때. 그러면 택시의 브레이크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브레이크 잡는데 시간이 0.7초에서 1초 걸립니다. 시속 60이에요. 그럼 1초 보자고요. 요즘 1초로 봐요. 옛날에 0.7초 봤는데 요즘 1초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1초 동안에 16.7m를 갑니다. 여기서 16.7m면 어디쯤일까요? 횡단보도쯤이죠. 여기쯤. 그리고 거기서부터 끼익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때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다 하더라도 거리가 가까워서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대 빵이 옳겠다. 제가 2년 전에는 옆에 가는 택시가 브레이크 잡으면 같이 좀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블박차기 20 내에 30% 있어 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100대 빵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물론 만약에 저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무단횡단 사망했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옆에 차 브레이크 잡을 때 같이 브레이크 잡았으면은 그랬으면은 부딪힐 때 저렇게 꽝은 아니고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브레이크 잡을 때 같이 브레이크 잡지 않아서 사망까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부 잘못이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박차에게 20, 30%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런 사고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보도 근처를 저렇게 뛰어서 건너는 거. 저거는 이제는 100대 빵 쪽으로 가야 옳지 않겠는가? 자,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겠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는 앞으로 사망하더라도 무죄, 그걸 과실비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옳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100대 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제한속도 지키시고요. 나보다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은, 저 차가 왜 브레이크 잡을까?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나도 같이 속도를 줄이십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택시가 브레이크 잡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풀고 쭉 가면은 그럼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요. 내 앞차와의 안전거리만 지킬 게 아니라 가능하면 옆에 가는 차가 엄청 저속이다. 그럴 땐 내가 그냥 쭉 가도 되지만 옆에 가는 차 정상 속도로 가다가 브레이크 잡더라. 그럼 나도 같이 브레이크를 잡으십시다. 그래야 이와 같은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0대 빵이다 아니라 떠나서 사고 안 나는 게 훨씬 더 사고 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100대 빵 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가는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 차가 어떤 차는 그냥 습관적으로 브레이크 한 번씩 밟는 차도 있지만 그러나 앞차가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나도 같이 속도를 줄이십시다.